안녕하십니까. 워차피싱 대표 장태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유용한 그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아는 분들은 소수 일부 몇몇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돈 들여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잠깐 일단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요 남발을 잘 보셔야 돼요. RSH291입니다. 자, 이게 뭐냐. 자, 이게 도요토미. 네, 도요토미 난로입니다, 난로. 근데 참 이름이 거시기 하죠. 참, 도요토미. 좀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난로죠. 자, 한번 보십시오. 자. 자,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죠. 똑같습니다. 똑같죠? 뭐, 외관은 일단 100% 똑같아요. 근데 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. 요 뒤쪽으로 보시면, 요 부분. RSH290. 자, 보십시오. RSH291. 요 일본 놈들이 참 요렇게 디자인을 똑같이 해놓고 요 뒤에 숫자만 잠깐 바꿨습니다. 이게 무슨 차이냐?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,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일단은 이게 기존에 나온 거고요. 이게 작년 초 정도에 나온 신모델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간절기나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리는 그런 시기에 불 온도가 너무 더워서 불 온도를 조금만 낮추면은 텐트 안에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네, 냄새가 너무 심해요. 그런 냄새, 그 등유난로의 특유의 그 그런 냄새가 너무 심한데 얘들이 이거를 개선시킨 겁니다. 네, 개선시켜서 29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불을 줄여도 냄새가 안 나요.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그 텐트 안에서 쾌적한 그 환경에서 예,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. 자, 낚시 텐트가 커봤자 2000에 2000 텐트입니다. 근데 사실 연료율이 커요. 2000에 2000에 비해서 큰데 냄새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낚시하는 내내 너무나 힘들어요. 건강에도 해롭고. 그래서 이 291 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이 도요토미 난로를 우리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텐트 스킨에다가 붙여놔도 텐트가 녹질 않아요. 그래서 대체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일본 제품, 그리고 이름도 뭐 제품명도 도요토미라는 그 참 화가 나는 그 네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래서 파세코나 이런 데서 참 왜 나는 이런 걸 안 만드는지 너무나 솔직히 화가 나고 섭섭해요. 진짜 우리 애국자들 낚시하는 분들 진짜 애국자들 많아요. 근데 국산에서 신일이나 파세코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안 살 수가 없어요. 누가 일본 거를 사겠습니까? 네? 근데 대체할 게 없어요. 스킨이 타질 않으니까 텐트에 모서리에 딱 붙여 놓으면 일단 공간이 확보가 돼요. 텐트 안에 내부에. 네, 그러기 때문에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사는데, 자, 이왕에 사실 거면 모델을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. 290 사시면 안 됩니다. 냄새 나가지고 낚시 못 해요. 291 모델을 사셔야 됩니다. 써보시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실 겁니다. 요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, 제가 아마 최초로 공개하는 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. 같은 값인데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